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장김치는 정말 맛있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씨 오늘 요 프로그램 하면서 김치의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맛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조리기능장이자 관광학 박사이기도 하고 전국의 발효음식과 약손요리를 연구하고 있는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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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태마을 주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향숙 율리안나입니다. 저희 주방팀에서는 청국장 생산, 또 장담그기, 김장하기, 또 직원들 식사 준비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저희 팀원들 30여 명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김장을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팀은 물론이고 저기 사무실팀, 또 농장팀, 또 저 멀리 문경팀까지 와서 다 함께 김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장하면 종갓집, 우리 황씨 종갓집에서 잔치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만면으리시군요. 아, 백포기? 네. 근데 이렇게, 네. 이게 소금물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네. 한번 그럼 담아놨다가 네. 순을 좀 죽이는 거겠죠? 이게 총 8시간, 와, 근데 속이 빈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작년에 고춧가루가 모자라갖고 고춧가루, 이 양념 기본 베이스는 네. 황태 머리 저기 뭐야 삶아갖고 그 국물로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맛 시원한 맛이 나거든. 아. 그래서 배추는 기본적으로 네. 30일 배추가 있고 60일 배추가 있고 90일 배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땅에 있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0일 배추는 네. 김장 해봐야 물컹물컹하고 맛이 없어. 저 가을 김장은 적어도 60일 배추가 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장독에서 꺼내도 네.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거야. 아쉽감이. 그렇지. 신부님, 지난번에 저희 그 산위의 밭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서 배추도 뽑고 그 정말 농약 한번 주지 않은 그런 채소인데요. 생태마을에서 그렇게 재배된 것들로 다 김장을 하시나요? 그럼요. 배추도 우리가 보통 만 포기 정도 심어요. 만 포기. 무는 뭐 한 10만 개까지도 심어요. 10만 개도. 예, 그리고 고추 한 3,000근. 그러니까 단위가 좀 다르죠. 3,000근이면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3,000근이면? 3,000근이면은 여기 반 정도 찰 거예요. 고추로. 그리고 이제 갓도 직접 심고, 대파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야지 마음이 놓이지, 네. 다른 데서 사갖고 마음이 안 놓여, 이상하게. 그럼 김장 양념은? 이향숙 팀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레시피는 내가 내줘요. 아. 이제 왜냐하면은 김치에 관련된 이렇게 교수님처럼 책을 써놓은 분들 책을 읽어갖고 어느 재료가 들어가야지 맛있는가 그걸 해갖고 우리 실제적인 준비는 이제 우리 이향숙 팀장이 다 하긴 하죠. 분명히 전문가시라고 했는데 팁을 신부님께서 받는 거였어요? 국가 연세를 받고 계시잖아요. 황신의 종갓집 많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농장에서 배추, 무, 갓 이제 이런 재료들을 뽑아오면 김장을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배추 다듬고 또 절이고 씻고 한쪽에서는 또 양념 준비하고 또 저희가 육수를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수는 이제 뭐 황태, 네. 무, 양파, 뭐 다시마 이런 거 놓고 이제 황태 머리입니다. 황태 머리. 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거기다 준비한 양념을 버무려서 이제 김장을 하죠. 근데 저희 기존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고춧가루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옛날 김장의 그 특유의 시원한 맛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고춧가루를 한 40% 정도 줄이고 또 무채를 반은 그대로 넣고 반은
또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했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을 담그거나 김장을 하거나 하면 항상 신부님께서 맛을 봐주세요.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채를 전부 다 갈아서 양념한 거 하나, 그리고 홍시 넣고 양념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와. 예. 어떻게 보면 요리 연구가는 신부님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장 종류를 이렇게 네. 많이 하니까 그 맛을 알아요. 네. 이게 1년 된 장이다, 2년 된 장이다, 3년 된 장이다 다 알아. 떠마고만 봐도.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이 입맛이 점점 무감각해진다고 항상 맞아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은 참 이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네. 저 팀장님, 저희 보통 김장을 하는 날이 굉장히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 특별한 음식을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김장의 꽃하면 단연 보쌈이죠. 보쌈. 김장을 시작하면 그렇지. 직원들이 보쌈은 언제 해줄 거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할 때 한 번, 또 김장 끝나는 날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의 김장이 맛있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추가 달아요. 배추가 달고 황토에서 자란 배추냐 모래에서 자란 배추냐 그 땅에 따라 또 다르고 그 다음에 100m에서 해발 100m에서 담았느냐 300m에서 담았느냐 고랭지 700m에서 키웠느냐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배추가 또 30일 배추, 60일 배추, 90일 배추가 있어요. 아, 네. 보통 시중에서는 30일 배추를 쓰죠. 그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네. 우리는 보통 한 70일 배추를 우리는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하 6도까지 견디니까 영하 3도까지는 우리가 놔뒀다가 그때 담그면 아, 정말 아삭, 다음에 아삭아삭하죠. 다음에까지도. 네. 신부님 그렇게 정말 1년치 농사처럼 김장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저녁 때는 김장 김치가 또 맛있게 올라오겠죠? 그럼요. 네. 뭐 김치가 익은 것도 맛있지만은 새로 담갔을 때 그 맛도 굉장히 좋죠. 네. 아 교수님, 네. 그 김장의 팁을 좀 아실 것 같은데 팁 좀 네. 하나 알려주세요. 팁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배추는 밭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합니다. 네. 근데 배추를 밭에서 걷어와서 우리가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네. 절였을 때부터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뺐기 때문에 얘가 시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얘를 자꾸 물에다가 씻으면서 소금물이 씻겨 나가면서 씻어 건져놓으면 얘가 다시 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상처가 다시 아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김치를 담게 되면 나중에 물도 많이 생겨나고 물러지는 현상도 생겨나고 또 정월 보름이 지나면 군내 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군내도 나기 시작하고 김치가 검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헹구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그 물에다가 헹궈서 건져 놓으면 상처에다가 다시 약을 바른 거하고 위치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얘가 배추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양념을 했을 때도 양념에다가 싱겁다고 양념을 더 넣지 않아도 되고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안 하고 배추가 살아났을 때 그냥 양념을 넣게 되면 싱거워지니까 어머니들이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젓갈을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김치를 담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에 친구네 집에 가면 A라는 친구네 집에 방 안에 그 김치 냄새, B라는 친구네 집에 젓갈 냄새, C라는 집에 방안 냄새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배추가 이렇게 잘 절여지고 수분이 잘 빠져지면 양념에서 그렇게 과하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황씨 종갓집에서 그 옛날 맛을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비법이 바로 제가 말한 그 비법이에요. 근데 그 잘 절여지면
양념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넣지 않더라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이런 김치를 담을 수 있는데 배추가 싱거워지니까 양념을 자꾸 욕심을 자꾸 엎어 넣는 거예요. 큰 거 배웠다. 그러니까 김치가 좀 점점 진해지고 텁텁해지고 이렇게 찐득찐득해지고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거니까. 우리가 김치가 한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그걸 교수님 삼투압 작용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있죠? 그게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쏙 빠져듭니다. 어디서 전문가 냄새 안 나요? 아니 어떻게 공기로 나중에 후작업을 한 거를 아시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장 일주일이 다 끝났습니다. 네네. 오늘 저녁 때도 김장 김치가 맛있게 올라오고 있죠? 아, 우리 김준영 씨가 김장할 때 못 와갖고 김장 맛을 못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녹화 중에 김치를 주방에 부탁을 했어요. 갖다 달라고. 감사합니다. 보쌈까지 있네. 야, 진영 씨 많이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김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쭉 가로로 드셔야지 세로로 잘라서 먹으면은 김치의 맛을 몰라요. 맞아. 우리 참기를 위해서 먹어볼까요? 원래 내가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네. 먹어봐요. 맛있어. 요만큼 먹었는데도 맛있네. 아 이제 전문가. 근데 어떻게 하죠? 예? 이 향기를. 이 향기 나나요? 한번 맡아보세요. 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메주를 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로 밟고 그렇게 메주를 담갔거든요. 근데 생태마을에서의 메주 담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기계화되고 그렇게 규모가 큰지. 교수님,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눈으로 보고 놀랬고 네. 몸이 또 한번 놀랬고 저희는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콩 삶은 거를 제가 조금 남겨달라 그래서 사실 봤잖아요. 콩이 너무 잘 삶아집니다. 그래서 황신의 집 장난 직원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콩 삶는데요. 네. 근데 시집살이는 어떻게 시집살이 많이 시키시죠 신부님? 아니 근데 사실은 시집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평균 직원들 나이가 31이에요. 그게 또 남자 직원들이 좀 많고 여자 직원보다는 근데 이 친구들이 27, 28에 언제 메주를 만들어봐요. 처음 만들어본 친구들이 첫 목을 타고 났네. 그리고 김장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러니까. 또 너무 재미난 건 자기네들이 한 김장을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기 생태마을에 내 아들이 취직해 있어갖고 상추 보내주지 배추 보내주지 총각김치 보내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도 행복하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여기서 쭉 봤잖아요. 직원들 표정이 밝죠. 귀가 입이 저는 이렇게 일자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붙어 있는데 피부색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그거 보고 아 여기는 행복한 곳이구나. 제가 그걸 아빠 닮았어요. 그렇죠. 아빠 닮았어요. 우리가 저기
1년에 매주를 만장 정도 만들어요. 예, 만장 정도 만드는데 보통 매주를 하는 데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죠. 워낙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매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청국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청국장하고 매주, 그 우리가 이제 재고를 항상 3만 키로의 재고를 비축해 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부터 평화방송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만장대로, 만 키로대로 떨어졌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아, 즐거운 비명이라고. 힘들지만은 즐겁다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 차이예요. 이게 된장 맛있게 익을 때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려요. 2년의 세월이. 아, 2년 동안. 얘 들어가면 2년 동안. 그럼. 2년 후에 이제. 그럼. 바실러스균, 뭐 네. 여러 가지 유익한 균들이 네. 나오는데 또 맛을 내는 데는 2년 정도 되면은 아주 구수한 된장찌개가 나오죠. 아, 저는 이게 기계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전 맨날 예전에 할머님이 틀에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했거든요. 네모난 틀에다 넣어갖고 했는데 와, 지금은 정말. 뭐 시대가 좋아져갖고 거의 무슨 소세지 나오는 네. 것처럼. 근데 좀 두들겨주세요. 좀 망가져갖고. 예, 예. 근데 색깔이 너무 좋아요, 형님. 색깔도 좋고. 예. 여기 한 3kg 정도 돼, 이 정도 자르면은. 아. 슬로우. 아니, 어떻게 내주가 이렇게 몽실몽실한지 모르겠어. 아니, 단팥빵 냄새가 난다니까? 네, 뜯어먹고 싶네. 그리고 이거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중간중간에 있으신데 매주를 만드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매주가 맞아요. 건강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야지 아주 맛있는 김치가 나오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통 음식을 지키면서 기분 좋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은 건강한 매주를 만들어서 아주 행복해요. 김장은 영하 2도에서 네. 0도 사이에 할 때 네. 가장 맛이 좋은 맛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여름에 하는 김장이 겨울 김장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온도 때문에 온도 그런 온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현대식이 돼서 간편해 갖고 때가 없어. 때가 맞아. 정말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슈퍼에서 사는 된장은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공장에서 나온 거랑 항아리에서 나온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는 염도를 우리가 19에서 21%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염도를 보면은 한 10%,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맛만 나죠, 된장이. 달짝 찍으네, 된장이. 그래서 그러면은 장이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되냐면 방부제를 넣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염도로 다 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음식이거든. 맞아요. 음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찾다 우리 생태마을에 된장, 간장, 고추장을 주문해서 드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편지가 와요. 여기 된장, 간장, 고추장, 특히 청국장 먹고 회복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땐 정말 보람이 있고 내가 전통장을 정말 열심히 잘 담궈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 이 전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월동 준비하시면서 예. 또 매주를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매주를 만장을 만들었는데 네. 매주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매주가 잘 떠야 된장 간장이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주를 정말 잘 띄워야 되는데 만장을 만들면서 아 돌보아야 되는 아기가 만 명이구나. 맞아요. 진작이 많은 자리. 진짜 맞는 진짜. 진짜 진작이 많은 자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잘 맞기 위해서 네, 네.
대림 시기를 잘 보내는 것처럼 네. 우리도 좋은 매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래. 매주에 대림 시기를 잘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덩어리지 뭐 복덩어리. 진짜 든든한 만면우리를 주셨어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생태마을의 음식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팀장님께 저도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도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럼요. 우리 주방 식구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진혁 씨도 아까 김장 김치 맛봤지만 좀 아쉽죠? 아쉬워요. 더 먹고 싶어요. 저는 맛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네. 진혁 씨를 위해서 김장 날처럼 준비를 해놨어요. 어머나. 오, 침 나온다. 정말 진영아. 옆에서 끼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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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먹어요. 네. 정말 신부님에 대한 진영 씨와 저희들의 사랑이 정말 가히 없습니다. 네.